성주군은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4주간 성주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. 이번 교육은 쌀의 다양한 활용법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지속적인 쌀 소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빵, 쿠키, 케이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. 교육에는 대경대학교 제과제빵 전임 교수를 초빙해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지역의 농특산물을 접목해 다양한 디저트류들이 개발되고 상품화될 수 있도록 지역 가공창업업체들도 교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. 농업기술센터 김명원 소장은 서구화된 식재료를 사용하는 가공품에 쌀을 접목해 건강한 빵과 쿠키를 만들어보고 교육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식품 가공창업에 접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